매 순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생각과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며 타인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때 에너지의 떨림 현상을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발생시키는 진동, 즉 에너지의 파동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부르며 서양에서는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파동이 모여서 나를 둘러싼 파장이 형성됩니다. 나는 이 파장을 운의 알고리즘이라고 명명했고 바로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책을 넘기는 순간 당신의 잘될 운명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파동이 운의 알고리즘에 접속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하는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 조건인 건 맞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는 노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운의 알고리즘의 저자인 타로마스터 정회도 작가님은 그것을 운이라는 용어로 정의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작동 원리인 운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과 운명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부조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상황이 닥치는지 계속해서 남 탓, 상황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용기를 내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면서 마음 근육을 쌓아 나간다면 불운을 피하고 또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의 파장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순간의 운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를 잘될 운명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결국 잘될 운명으로 이끌어줄 마법 같은 책, 운의 알고리즘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만 하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요. 하지만 인생은 산수가 아니어서 100을 투입한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1을 투입했는데 1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100을 투입해도 마이너스 5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여행업계, 공연업계 등등 많은 대면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반면 온라인 게임 제작 업체나 배달 중개 플랫폼과 같은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중입니다. 그들은 여행업계 종사자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일까요?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저마다의 삶에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입니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것도 운이죠.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입니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입니다. 특정한 외모, 신체적 조건, 재능, 기질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내가 선택한 바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한마디로 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10명에게 상금을 주는 공모전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합시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가능하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정확히 객관적인 실력에 따라서 선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변별력을 위해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지 하고 박하게 점수를 주다가 오후쯤 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나른한 기운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실수로 엑셀 파일의 엉뚱한 칸에 점수를 입력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나눠서 점수를 매길 경우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의 손을 거친 제안서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겠죠.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밤새 준비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지만 이처럼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노력만 하고서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다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껏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운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에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운이라는 개념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라도 있는데 계속 발버둥을 쳐서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격입니다. 반대로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때일지라도 노력값이 0이라면 운명값도 0으로 수렴됩니다.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서 로또를 사러 나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어지겠죠.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한 번 이상의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은 노력의 기본값이 크고 노력의 효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 볼까요?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나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에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이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운과 운명의 지구게임. 운이 좋았어 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운명이 좋았어 라는 말은 뭔가 어색하죠? 운과 운명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구게임이라는 비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게임을 하러 온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이 지구게임에서 나에게 주어진 캐릭터는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게임을 시작하는 각각의 캐릭터에게는 이번 게임에서의 미션, 고유의 특성, 능력치, 비장의 무기, 치명적인 약점 등이 부여됩니다. 만일 이번 지구게임에서 멋진 캐릭터로 태어났다면 이전 지구게임에서 획득한 결과의 보상이고 다소 부족한 캐릭터로 태어났다면 이전 지구게임에서 갖고 온 벌점입니다. 이것을 카르마 또는 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여받은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의 캐릭터로 어떻게 하면 지구게임의 미션을 클리어할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캐릭터가 가진 특성이나 능력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기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운명을 거역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현명합니다. 나는 이번 지구게임에서는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캐릭터로 태어났지만 운동선수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특히 이종 격투기 같은 강인하고 터프한 경기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만일 내가 이종 격투기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격투기 운동 연습만 한다고 해서 과연 프로 경기에 나설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운이 좋아서 링 위에 올라간다 해도 대결 상대에게 얻어맞고 내려올 것입니다. 명과 달리 운이라는 것은 매라운드에서 주어진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리학에는 인생의 계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0년을 주기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간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태어나죠. 또 10년을 주기로 대운이 나뉘고 그 기간 동안에도 무수한 세운을 거치면서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반복됩니다. 이렇듯 큰 틀의 시나리오는 운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세세한 시나리오는 캐릭터인 내가 만들어 갑니다.
겨울을 지나는 시기에는 가진 것을 아껴 먹으면서 부지런히 바구니를 만들고 과수원을 지나는 시기에는 바구니에 열심히 과일을 담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구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지구게임 참가자들의 첫 번째 공통 미션은 다른 캐릭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경험이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캐릭터의 성숙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수만 번의 지구게임을 실행하는 동안 성숙도가 쌓여서 임계치에 도달하면 지구게임을 끝마치고 다음 단계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공통 미션은 게임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중학생에게 너 왜 게임하니? 라고 물어보면 재밌어서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건 지구게임 참가자들의 두 번째 공통 미션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재미있게 살면 두 번째 공통 미션을 클리어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지구게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것, 즉 현존은 지구게임의 두 번째 공통 미션입니다. 위에 두 가지 공통 미션 외에 각 개인마다 주어진 미션을 알기 위해서는 이번 지구게임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 부자가 되어서 전생에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누리러 왔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 소울을 한 차원 더 높게 진화시키기 위해 왔을 수도 있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미션 사이의 우열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호화롭게 사는 삶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삶보다 격이 높거나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영혼에 맞는 운명을 살고 종착지에 도달하는 인생이 격이 높은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캐릭터로 태어났고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나의 미션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운의 알고리즘의 시작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너의 분수를 알아라. 이 말은 주로 상대방을 무시할 때 쓰이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나눌 뿐 샘수, 즉 나의 분수를 안다는 것은 나에게 나누어진 운수를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운명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자신의 분수에 맞는 낙관론적인 운명 인식을 할 때 잘 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집니다. 자,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 임해야 합니다. 운명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멈춘다면 철길을 잘 깔아놓고 기차가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크게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지 않는 자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담했던 손님들 가운데 스스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상담 시간이 짧습니다. 자기가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만 알게 된다면 상담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일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해봤는데요.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날씨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배를 타고 잘 될 운명이라는 목적지로 가는데 순풍을 타고 갈지 아니면 역풍을 이겨내면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이밍입니다. 잘 인지한 자신의 운명을 타이밍에 맞게 실행한다면 운의 알고리즘이 잘 될 운명으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실행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실행의 결과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나뉩니다. 만약 실패를 했다면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운명도 잘 인식했고 타이밍에 맞게 실행도 했는데 실패를 했다면 아직 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어쩌면 분수 파악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될 운명으로 가기 위한 지구 게임의 마지막 단계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만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정상에 가보니 자신이 찾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한 것인데 그 과정을 당시에는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오를 곳이 없고 당장 보이는 것은 내려가는 길뿐이니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운명 인식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어진 운명의 인식, 타이밍에 맞는 실행, 성공과 실패, 귀인,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운의 알고리즘은 한번 세팅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식과 수울이 성숙해지는 것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나의 운명을 알고 거기에 맞는 운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자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운명의 운전대를 잡아보자. 운명이라는 뜻의 영단어 데스티니는 목적지라는 뜻의 영단어인 데스티네이션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운명을 살아가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나라는 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주체적으로 나아가야만 내가 의도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은 내 운명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시기로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설령 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그건 나의 잘못은 아니니 자책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는 마세요. 아무리 늦어도 25살 이후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기만 잠시 뒷좌석에 앉은 채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25살 이후에도 타인에게 휘둘리고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스스로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 탓입니다. 내가 내 차의 주인으로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거실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등 가는 방법 영상을 찾아보고자 유튜브에 접속했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다른 엉뚱한 영상만 계속 시청하면서 하루를 다 보내버린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고장난 전등을 결국 고치지 못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암흑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의도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치의 삶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내 운명을 향해 1cm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인생이 참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른 채로 의미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삶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삶과 노예로 사는 삶의 차이입니다. 운명의 주인은 자기 삶에 대해 명확한 목표나 미션을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위해 정성껏 살아갑니다. 운명의 노예는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 부여한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이번 생을 마치고 떠날 때 태산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노예로 사는 사람은 티끌처럼 가벼운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 비장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번 생을 살아가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성껏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운명의 목적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타로 마스터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대우받거나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나는 타로 마스터가 되기까지 주변의 반대에도 부딪혔고 스스로도 이 길이 맞는지 알지 못해서 어디 가서 내 직업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험 끝에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할 수 있고 이 직업은 미래에 확실한 비전이 있다. 그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어느새 15년이 흘렀고 그즈음 나는 이 길이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처님은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점성학에서는 35살이 되어야 자신의 미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운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린 시절에 일찍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는 살아본 후에라야, 즉 30대 중반 정도는 되어야 자기의 운명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돌이나 유튜버 등으로서 20대에 이미 부와 명예를 얻은 이들도 많이 상담해 보았는데 그들도 역시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목적지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명은 내가 이미 갖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찾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에서는 노예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만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운명의 목적지를 말하고요. 노예는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이제 내 운명의 목적지를 찾아봅시다. 단기간의 목적지든 장기간의 목적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술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최대한 즐길 거야. 나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토대로 찾은 목적지여야 합니다. 이런 질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목적지를 수정해서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목적지 없이 떠돌면서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보람된 삶입니다. 나중에 목적지를 수정하게 되더라도 지금 한번 내가 도착하고 싶은 목적지를 정해봅시다. 자주 쓰는 수첩이나 다이어리가 있다면 꺼내어서 맨 뒷장을 펼쳐보세요. 깨끗한 A4 용지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적을 수만 있다면 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장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봅시다. 첫째, 나는 3개월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둘째, 나는 1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셋째, 나는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생각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빠짐없이 종이에 적어봅니다. 적다 보면 정리가 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 적었다면 우선 당신이 향할 목적지는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제1장에서 나라는 차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운성비를 높여주는 말의 힘.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처음으로 대만으로 3박 4일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귀국하시는 날 공항으로 내가 어머니를 모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공항버스를 타면 집 앞까지 오는데 뭘 굳이 멀리까지 가냐고 하셨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이 직접 모시러 가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이 분명했고 친구분들에게 자랑거리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왕복 3시간 거리였습니다. 기름값 10,000원 정도에 오고 가며 운전하는 날 작은 수고만 드리면 어머니가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으쓱함을 누리실 텐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의 계획을 알게 된 당시의 여자친구가 이런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회도씨, 공항에 가면 도착하는 사람을 찾을 때 쓰라고 준비해 놓은 종이가 있어. 거기에 이렇게 쓰면 어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쓰인 종이를 들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입국장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쑥스러워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그렇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인증샷까지 꼭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자친구가 일러준 환영 문구를 종이에 써서 입국장 앞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서 있었는데 마치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함께 입국장 문을 지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반가워하시더니 이내 내가 들고 있던 종이의 문구를 보시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친구분께 부탁을 드려서 환영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쑥스럽기만 했는데 막상 행동하고 나니깐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나와 함께 찍었던 그 인증샷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찍었던 사진들보다도 그 사진이 가장 좋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껏 내가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로 기억합니다. 당시 현명한 조언을 해줬던 그때의 여자친구는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요즘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인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착안해서 나는 운성비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운성비는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환영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입국장에서 어머니를 맞이해드렸던 행동은 작은 행동으로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한 셈이니 운성비가 아주 높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기억을 지금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운을 끌어올린 일임에 분명합니다. 운성비를 올리는 좋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면 나는 긍정의 표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 표현, 사랑 표현, 격려 표현 등등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운을 끌어올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만이나 지적과 같은 부정의 표현은 잘하지만 감사와 격려와 같은 긍정의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습관화 해보세요. 운이라는 것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감정이 좋은 상태가 되면 운도 더불어서 좋아집니다. 긍정의 표현은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첫 시작은 어색하고 쑥스럽죠. 하지만 습관으로 정착하면 당신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기회가 자석처럼 끌려오게 됩니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로 인한 피해의 충격을 자동차 에어백처럼 흡수해줍니다. 우리는 운성비 있는 행동으로 잘될 운명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성비를 나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기껏 누군가를 도와줘 놓고 상대방이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는다면서 서운함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는 상대를 걱정한다는 미명으로 어설픈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쌓아올렸던 그동안의 99가지의 공덕이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성인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성이라는 한자의 구성을 잘 살펴보면 상단에는 귀, 이와 입, 구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는 나갈 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곧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바르게 듣고 말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듣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고민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바로 듣지 못했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해서 말할 때에는 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바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요. 요컨대 상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고 말하면 됩니다. 이는 곧 배려입니다. 바르게 듣고 말한다는 것은 곧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운성비에 가속을 붙여주는 연료도 있습니다. 바로 센스와 유머입니다. 개그맨 활동을 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우차사의 인기 코너에서 활약하던 개그맨 선배와 식사를 하러 삼겹살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창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던 중에 두 분의 여성이 그 개그맨 선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 저 팬이에요. 혹시 한 번만 웃겨주시면 안 돼요? 어쩌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개그맨 선배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당시 자기의 유행어의 톤으로 싫은댕? 꺼질댕? 하고 응답했습니다. 여성 두 분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선배는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회두야, 여기 뚜껑 안 딴 소주 한 병을 저쪽 테이블로 갖다 드리면서 저분들한테 나를 보라고 해봐. 나는 선배가 시키는 대로 두 여성분에게 소주병을 가져다 주면서 개그맨 선배 쪽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자신의 소주잔을 들면서 느끼하게 윙크를 했습니다. 바텐더를 통해서 미녀에게 칵테일을 전달하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출한 것인데요. 장소가 삼겹살집이고 칵테일이 소주병으로 바뀐 것 뿐이었습니다. 웃음보가 터진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행을 은근히 쳐다보고 있던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만일 그때 그 선배가 여성분들의 웃겨달라는 요청에 정색을 하면서 지금 식사 중인 거 안 보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웃겨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전혀 다른 에너지 파장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내가 기억하는 모두가 즐겁고 유쾌했던 그날의 장면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든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집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면서 춤출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에너지 파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유연함입니다. 유연함은 센스와
유머로 만들어집니다. 에필로그, 잘 될 운명입니다. 10여 년 전, 나는 오랜 시간 나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잠을 잘 때면 좌절했던 순간들과 억울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벽을 발로 수없이 차고 난 후에라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각처럼 안 풀릴 때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런 나의 행동과 생각들이 만든 나의 에너지 파장은 나를 안 될 운명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를 싫어하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안 될 운명으로 가려는 내 곁에는 안 될 운명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로카드 덕분에 나는 잘 될 운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결국엔 운의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방의 암막 커튼을 걷는 순간 방이 밝아지듯이 운의 알고리즘을 깨닫고 실천하면서부터 내 인생에도 찬연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바깥은 밝은 대낮이었는데 나만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잘 될 운명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다면 그건 암막 커튼 때문에 어둠 속에 잠시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 커튼을 걷어내기만 하면 당신은 잘 될 운명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시야를 커튼이 가리고 있다는 사실, 밖이 밝은 태양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어둠 속에 영영 머물게 됩니다. 얼마 전 새해 떡국을 먹기 위해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모여서 떡국을 먹으니까 부자가 된 것만 같다. 나는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문득 20년 전, 이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야 하면서 소리치던 기억 저편의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울컥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운의 알고리즘을 알기까지 나는 외롭고 두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혹시 지름길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보다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된 후에 참된 스승들이 나타나서 더 깊고 넓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나처럼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소울을 이 책에 오롯이 담았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 아직 인생의 반도 살지 않은 내가 운과 운명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운의 알고리즘이 많은 이들이 잘 될 운명으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책의 많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커튼이 걷히고 나의 인생은 잘 될 운명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깨달음 후에는 다른 구절들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책이 당신의 잘 될 운명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 구절이 있습니다. 당나라 3대 시인 중 한 명인 백낙천의 감흥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기륭화복은 모두 그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니 다만 그 이유를 깊이 알면 될 뿐 근심할 바가 아니라네. 인생에서 기쁜 일이 4분의 1이라면 힘들고 슬픈 일은 4분의 3입니다. 이전까지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근심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운의 알고리즘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깊이 알 수 있기에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와 인연이 되어준 감사한 당신. 인생에서 외롭고
힘든 시기에 서 있다면 이 책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 반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운을 믿고 따라가세요. 당신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오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운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잘 될 운명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다면 암막커튼 때문에 그 암막커튼에 갇혀서 어둠 속에 잠시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 커튼을 걷어내기만 한다면 당신은 잘 될 운명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시야를 커튼이 가리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는 밖이 밝은 태양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영영 머물게 되겠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은 늘 평온한 마음으로 잘 될 운을 스스로 끌어당길 수 있는 생각과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 에너지가 파동이 되어서 우리는 잘 되는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국 잘 될 운명으로 가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도 평온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